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레드카펫, 카메라 세례, 인터뷰, 극성 팬까지 우리는 꾸준히 유명 연예인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당신도 그런 아이돌 중 한 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삶의 밝은 면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럼 10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마다 A, B, C 3개의 선택 옵션이 있는데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답을 고르시면 돼요. 각 선택마다 일정 점수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그 점수를 합산하면 당신이 유명해질 수 있을지 알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죠. 질문 1번. 아침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A. 알람을 끄고 다시 잔다. B. 소셜미디어와 최신 뉴스를 확인한다. C.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취미활동을 한다. 만약 A를 선택하셨다면 10점, B를 고르셨으면 20점, C는 30점입니다. 2번 문제. 당신의 전형적인 금요일 밤의 모습은 어떤가요? A.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불금을 보낸다. B.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영화를 본다. C. 취미활동과 한 주 내내 하고팠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A는 20점, B는 10점, C는 30점을 주세요. 3번 문제.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나요? A. 아니요, 딱히 없지만 노력 중이에요. B. 잘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뛰어나진 않아요. C. 네, 있어요. 계속 실력을 갈고 닦고 있어요. 는 10점, B는 20점, C는 30점을 주세요. 4번 문제.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는 편인가요? A. 아니요. 저는 주로 저만의 세상에서 저만의 것들을 하는 편인데 그게 너무 좋아요. B. 아마도 잘 모르겠네요. C. 당연하죠. 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는 10점, B는 20점, C는 30점을 주세요. 5번 문제. 어떤 상을 제일 받고 싶나요? A. Grammy, B. Oscar, C. 노벨상. 그래미를 받는 게 꿈이라면 20점입니다. 오스카는 30점이고요. 노벨상은 10점을 받습니다. 6번 문제. 관심의 중심이 되면 어떠세요? A. 저는 최대한 관심을 피하려고 해요. B.
가끔 받는 관심은 나쁘지 않죠. C. 언제든지 환영해요. A는 10점, B는 20점, C는 30점입니다. 7번 문제.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A. 부끄럽고 내성적인데 가끔 게으르기도 해요. B. 야망있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이에요. C. 여유가 있지만 책임감 있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 에이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면 10점. B를 선택한 야망 넘치는 분들은 30점. 그리고 여유 넘치고 즐거운 C를 선택한 분들은 20점을 주세요. 8번 문제. 어떤 슈퍼히어로를 제일 좋아하세요? A. 원더우먼. 독립적이고 강한데다 매력적이에요. B. 아이언맨. 똑똑한데 웃기기까지 해요. 최고의 조합이죠. C. 캡틴 아메리카. 정의롭고 용감하고 마음까지 따뜻해요. 원더우먼을 좋아하신다면 20점을 적으세요. 아이언맨은 30점, 캡틴 아메리카는 10점을 주세요. 9번 문제. 친구들과 작은 자선 콘서트를 열기로 했어요.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어요? A. 청중 속에서 친구들의 공연을 즐길래요. B. 장식을 도와줄 거예요. C. 저는 메인 가수나 쇼 호스트가 되어야죠. 에이는 10점, 비는 20점, 씨는 30점입니다. 10번 문제. 유명해지면 가장 안 좋은 것은 뭘까요? A. 사생활이 거의 없다는 것. B. 나의 사사건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평가되는 것. C. 사실 딱히 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는 20점, 비는 10점, 씨는 30점을 주세요. 자, 그럼 모든 문제에 답하셨으니 점수를 합산해 볼 차례예요. 당신의 미래에 대해 더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100점에서 170점이 나왔다면 유명해질 가능성은 없어요. 유명세나 스포트라이트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최고로 여기죠. 그렇지만 성공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성격 덕분에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의 삶은 무지개처럼 빛나고 행복할 거예요. 유명세와 상관없어요. 열심히 살고 여정을 즐기세요. 최종 결과가 180에서 250점 사이였다면 유명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타고난 카리스마와 재치도 있고 느긋한 성격이라 사람들을 끌어당길 거예요. 유명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다면 바로 가끔 찾아오는 게으름입니다.
힘들고 반복적인 일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죠. 모험을 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당신은 재주도 많고 취미도 여러 가지지만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조금씩 다 잘하지만 뛰어나진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부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노는 것과 자기 개발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미래 직업으로 만들고 싶은 취미를 정해서 매일 연습하고 최고가 되어보세요.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260점 이상이 나왔다면 당신은 언젠가 유명해질 겁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걸 들으면 별로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 성실할 뿐더러 하는 일에 헌신하는 편이니까요. 당신의 마법 레시피는 간단해요. 원하는 것을 알고 매일 노력을 하는 거죠. 당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카리스마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려 노력하죠. 딱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유명해진다고 너무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본 모습을 상기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시고 마법 레시피도 잊지 마세요.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항상 염두하면서 달려나가세요. 그럼 사람들은 언젠가 레드카펫에서 당신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